아이고, 차가 많구나. 차가 많아. 5월 18일. 집에 가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반입니다.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 잠겼어요. 쇳소리는 이제 안 나는 것 같은데 좀 잠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거 너무 떠들면 안 됩니다. 중장비들이 아침에는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비가 오더니 그냥 낮에는 싹 깼어요, 갑자기. 아주 그냥 환합니다. 대낮같이. 아, 어저께도 빡시게라고, 오늘도 빡시게, 내일도 빡시게 또 이래야 돼. 요번 주는 아주 그냥 계속 빡시게 일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가? 그러면 이제 저 병원 가가지고, 이 머리, 어지러운 거, 그, 좀 한번 저거 확인해 보라 그래가지고, CT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인 CT를. 네? 특별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어지럽고 이게 팔다리에 힘이 축축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증상은 없고 약간 가끔 어지러지래요.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의사가. 그리고 최소한 한 3개월은 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푹 쉬어라, 잘 먹고. 그럼 뭐, 일한 사람이 뭐, 그렇게 뭐, 의사가 하라는 대로 맨날 쉴 수가 있나요? 그게 안 되지 않나. 아, 이런 게 참 답답해요.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바쁜 게 낫지. 너무 한가지면 짜증나요. 그리고 요즘 물가가 진짜 뭐, 이거 뭐, 장난이 아니게 하루에 그 단가 인상 공무원 받는 게 몇 것씩이 나와요. 아침마다 매일 확인하면은 꼭 한 개씩 와 있더라고요. 갑자기 두 배가 오른 게 있어, 두 배가. 물건 값이.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자재 값이 오르니까 물건 값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냥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그 반은 업체에서도 그래요. 다 오르는 그게 오니까 그러려니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려니 그러고 봤잖아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공급이 안 돼가지고 물건이 없어가지고 오른다는데. 아, 이는 미국 놈의 새끼들하고 저 러시아 푸틴 이 새끼, 그 다음에 저 시진핑이 저 개같은 새끼하고. 아이, 샹놈 새끼들 진짜. 또 인도 저 쓰레기 같은 새끼들도 또 그렇지. 아이, 진짜 참. 별쓰레 같은 새끼들이 크게 망가뜨려놓는다.
글로벌 시대에 사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식용유 값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우리가 식용유하고 관련 없는 데지만 진짜 뭐 이거 튀김하는 집 같은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번 쓰고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서 못 산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버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 쓸 걸 이틀 쓴다. 이틀 쓸 걸 3일을 쓴다. 야, 이거 튀김 음식 앞으로는 뭐 시켜 먹고 뭐 사 먹겠다. 겁나서. 그리고 옛날에 갑자기 계란값이 훅 올랐잖아요. 조류, 뚜껑인가, 뭐 때문에, 산란개들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계란값 오르고 나서 한번 떨어지지 않잖아요, 계란값이. 일단 물건값은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 당시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조류 뚜껑 끝난 지가. 그러면, 원상복구가 됐으면 계란값도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안 돼. 그 웃기는 게 그때 원래 간짜장을 시키면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간짜장을 시켰는데 계란값이 올랐다고 간짜장을 뺐네. 그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간짜장에 왜 계란 후라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거, 계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걸 주면은, 단가를 못 맞춘다. 아니, 그러면 계란 후라이 값을, 그러면 그때 300원이면은, 하나에 100원이 들어갔든, 50원이 들어갔든, 그러면, 뺐으면은, 간짜장 값에서, 계란 후라이 값을 빼주고 안 주는 게 맞죠? 다 받으면서 왜 계란 후라이를 빼냐고요? 그 제가 항의를 했거든요. 그게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단무지나 더 드세요. 그렇잖아요. 계란이가 비싸가지고 안 넣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간짜장에 계란후라이 값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빠졌으면은 담은 10원이라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빼고 왜 안 주냐고. 올랐다고. 아, 사람들 참. 야, 왜 이렇게 비양심적이야. 주변에 사용자 등록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러면 뭐 물건값이 오르면 그걸 하나 빼고 너 빼고 그냥 주나 차를 만들어 주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하긴, 뭐, 요전에, 뉴스 보니까, 뭐, 어디서, 기한가 어디서, 전기차를 샀대나, 뭘 샀대나, 근데, 볼트가 빠져있더래요? 두 개인가 세 개가? 그래서 그게, 조립할 때, 실수로, 조립을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너무 느슨하게 조여가지고, 주행기에 빠진 건지, 그걸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럼 막 볼트 값을 빼고 차 값을 받아야지, 이 새끼야. 아, 이 새끼들도 비양심적이네. 기한지원된지 모르겠다. 어디, 유튜브에 나온 걸 봤는데. 아... 그리고 또 그러더래요, 갔더니. 그리고. 아니, 껴줬으면 됐잖아요. 되긴 뭘 내, 이 새끼야. 하자 덩어리를 갖다 주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야지, 이 새끼야. 그거를 껴줬으면 됐다고. 껴주면 장땡이야? 아이, 더러운 새끼들. 진짜, 이 새끼들, 이게, 이걸 뭐라. 아,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도대체.
새끼들은 직업의식이 없어. 아주. 그렇지. 아, 저, 뒤차 저기 하면은, 깜빡이를 좌회전 나온다고 깜빡이를 켜주면 내가 무난하게 들어갔잖아. 그걸 꼭 안 켜고 있다가 그냥, 내가 슬슬슬 하니까 그때 키네. 차선 바꿀 땐 미리미리 진짜 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확실히 가니까 너 빨리 들어가라. 내 표시를 좀 해주고 그래야지. 아이. 너 깜빡이는 뭐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나. 그러면 이런 건 그냥 저 공장에서 빼. 그냥 빼줘. 아이, 차 되게 막히게 생겼네. 정시 출근인데. 수요일, 아, 내일 또 목요일. 모레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야. 아, 엄청 피곤하다고 그런 게 벌써 어제 그제구나. 금방 또 주말이야. 또,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아씨,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렇지? 간장하겠다, 진짜. 차 많다. 그렇게 늦게 나온 것도 아닌데, 빨리 나온 것도 아닌데. 30분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차가 꽉 찼습니다. 고속도로에. 아이, 너무 많다. 한참 걸리겠다. 앰뷸런스가 요즘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귀여우시는 그냥 양보를 잘 해주시는 그냥 엄청 깜빡이를 하니까 엄청 좋네. 저도 그냥 거반 깜빡이 켜고 오는 차는 다 넣어줍니다. 꽉 찼어요. 차가 너무 많다.
부근부터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보통 퇴근을 한 7시, 8시 정도 퇴근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갑자기 주 52시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응? 5시 되면 그냥 퇴근, 정상 퇴근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었고, 또 토요일 날도 처음 했을 때는 별로 안 쉬었는데, 이제는 거의 토요일 날도 거의 다 쉬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냥 노는 거를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별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산성만 올라간다 그러면은 근무 시간에 막 확실히 팍 일하고 만약에 차를 만든다, 물건 하나 만든다, 다른 데서 차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뭐 한 시간에 기존에 뭐 100대 만든 걸 한 시간에 200대씩 돌리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저기 하면은 주 4일만 근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걔들이 그렇지를 않지. 그냥 슬슬 하려고 그러지. 이거 휴대폰 보면서 게임하고, 뭐, 차면 발로 뻥뻥 차고, 이런 애들이 뭐, 아이, 주인의식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 연대에서 와이파이를 공장에 차단한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데모해가지고, 와이파이 켜준 거 아니에요? 아니, 공장에서 일하는 새끼들이 무슨 와이파이가 필요해? 일하면서 뭐 핸드폰 볼 시간이 어딨어? 일반 회사는 업무 이외에 전화는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무 시간에 뭐 사적인 일로 집에 전화한다든지 친구한테 전화한다든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업무 시간에 업무만 해야지. 그리고 업무 외에 잠깐 쉬는 타임,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개인적인 용무로 저기 앞에까지만 차가 가만히 있었구나. 들어오고 괜찮네. 여기서 나가는데 또 막혔을 거예요. 아, 요즘은 외제차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 이거는 벤츠 저기네요. 새로 나온 거, 전기차. 뭐 EOS 뭔가 그거 전기차인데 벤츠 전기차인데 아 산뜻하게 만들었다 산뜻하게 테슬라 말고 또 벤츠 전기차는 저 그림으로만 봤지 실제는 또 처음 봐요. 아. 심플하게 잘 만들었다. 깨끗하네 아주. 그 현대도 좀 저렇게 좀 심플하게 하고 좀 쳐야 되는데 디자인을 와 행성에서 온 디자인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월급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의선이도 참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컨펌을 했으니까 그 매기 같은 소나타가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눈물 이렇게 찌 떨어진 뭐 이상한 산타페 나오고 그리고 그물망 같은 그랜저 웬 그물을 앞에다가 걸치고 다니라고 그랬어. 그랜저가 많이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산타페 맥이 같은 거 살라 그러니 조금 더 주면 그런 여자니까 그래도 맥이보다는 그냥 그물이 낫다 그래가지고 있어. 그물 산다든가. 그리고 아반떼도 전에 요즘 나오기 전에 거 그 삼각대 앞에 삼각대 만든 거 야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확실히 보면 그게 굉장히 그 직관적인 거죠. 그 사람 그게 좋아가지고 사는 거 아니 또 멋있다고 호불호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는 조금 평타 치는 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너무 호불호가 있으니까 안 팔리니까 그것도 당장 바꿨잖아요 또. 요즘도 앞에는 그건 어지로 만드는 거니까 앞에는 그런데 뒤에는 아반떼는 아주 디자인 쌈박하게 잘 만들었구나.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 디자인하고 앞에 디자인하고 다른 거 아니면 그건 앞에 건 어떻게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야매로 하느라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 그리 다른 데는 디자인이 다 괜찮은데 현대만 디자인이 너무 앞서가는 건지 아니면 뭐 무슨 저기를 가지고 가는 건지. 아 제네시스 보면 참 희한한 제네시스 옛날에 들어보니까 캐나다에서 한 대인가 뭐 두 대 팔았다고 하는데 요즘 몇 집 하나 모르겠네. 앞에는 벤츠 전기차고 이제는 현대 전기차네요. 아이오닉도 심플하게 그냥 어지간하게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저거 기아 거 저기도 전기차네. 기아 전기차보다는 아이오닉이 그냥 무난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냥 타기에 이런 차가 질리질 않을 것 같아요. 나오는 차. 뭐 이상하게 특이하게 혁신적으로 나오면은 조금 타다 보면은 좀 질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이런 차는 좀 질리지가 않아. 이거는 차는 저기네. 백미러도 사이드에도 저 카메라를 달았네. 원래는 저기 카메라 아니고 그냥 있는데. 이거는 옵션이 좀 좋은가 본가봐요. 좋다. 아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샤워하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일찍 지으십시오. 저도 빨랑 가서 샤워하고 저녁 먹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